예, 수험생 여러분, 자, 104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제3장 재산세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보시면 문제가 세 문제 정도가 재산세는 출제가 되죠? 자, 재산세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예, 재산세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출제되고 또 공부하느냐? 그러면 재산세는 여러분요,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그 중에서도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그 모든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지 천평, 나대지 천평, 공장 용지 천평이 있어요.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이 토지 유형이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이거 올해 여러분들이 이 토지 유형 구분이나 과세 대상 이런 부분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시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유력하니까 잘 보셔야 되고 재산세에서 납세문자 누가 되느냐 그러면 재산세 납세문자요. 이게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세문자, 재산세 납세문자 올해 또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산세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자, 제가 작년에도 과세표준과 세율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역시 재산세 요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도 역시 또 올해도 또 역시 또 중요합니다. 종합문제 속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독립포함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 재산세는 우리가 보통 징수할 때 이 납세 절차는 역시 또 종합문제 속에서 이 납세 절차요. 역시 독립화 문제든 종합 문제든 거의 그냥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 나오는 부분이고 어떤 경우에 재산세는 비과세 되느냐. 재산세 비과세도요. 시험 문제 독립화 문제로도 잘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도 잘 나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재산세는 다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세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무조건 종합 문제예요. 그래서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섞어서 나오고 또 그다음에 특정 테마에서 또 재산세 또 두 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올해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104페이지 여러분 제1절 의미 과세상물에서 대표 유형 문제를 보시면 먼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군에 소재하는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 대상 다섯 가지인데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다섯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기계장비 들어가 있네요. 차량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재산세는 과세상인 토지와 건축물 보면은 주택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주택을 제외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 제외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산세에서 주택과 상가 과세 입장 항상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의 세대원이 독립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럴 때 주택은 항상요, 이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건물과 토지는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하고 공시가 평가할 때도 또 과세할 때도 통합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자, 주택은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근데 상가하고 비교해 보면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죠. 그래서 건물과 토지 공시가 평가할 때도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요 따로따로 개별 평가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개별 평가하고 또 과세할 때도 여러분요 따로따로 이렇게 개별 과세합니다. 상가 건물은 건물분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예, 그 다음에 토지는 상가 토지는 또 토지 가격만 따로 평가해서 토지 가격만 따로 토지분 재산세로 따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되는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과세하니까. 또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왜요?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3번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는데, 여러분 저한테 배운 분들은 우리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이요.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그러면 1동 건물,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자,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어떻게 암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자, 우리 다시요, 다 같이요. 취득세하고, 취득세 지방세법의 규정은 없지만 예규에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의 건물,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이거 면적에 비례해서요, 주거 면적과 주거 이의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래서 주거 면적이 크다고 그래서 전부 주택, 그럼 틀려요. 1동의 건물이 1층 상가, 2층, 3층 주거, 이렇게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 면적보다 크다고 그래서 전부 주택, 그럼 틀립니다. 건물 한 개 동,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우리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암기 어떻게 하냐? 쿵쿵따 버전으로 해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그래서 예전엔 이거 쿵쿵따, 쿵쿵따 막 이렇게 외웠는데, 아, 어떤 사장님이 오시더니, 연세대신 분이 오시더니, 수강생분이 오시더니, 아, 이거 좋긴 한데, 이건 너무 좀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따라 할 만한 게 없을까요? 그래서 이거로 또 몇 년 했다고 그랬죠?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입니다.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이에요. 그래서 주거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아닙니다. 주거분만 주택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이요. 또,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재산세에서 1구, 독립화에 구기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하냐면 주거용 사용면적, 주거용 사용면적, 사용면적이, 사용면적 50%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 겸용주택, 겸용주택 1구 건물일 때는 이거 전부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주거용 사용면적 50%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예를 들어서 뭐 한 개 층이 있는데 한 개 층이 101호, 102호, 103호 막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101호와 102호요 출입문 별도로 돼 있으면 각각 얘네들이 1구 건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101호와 102호가 각각 독립하여 구기된 1구 건물이 될 때 102호가 만약에 절반은 만약에 상가용으로 사용하고 만약에 절반은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자, 50% 면적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102호는 주택이냐 상가냐 그럴 때 자, 주거용 상면적이 50%만 돼도 얘는 뭐라고요? 주택입니다, 여러분들. 자,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그 3번 질문이에요.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 사용면적이 전체 50% 이상이 전부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건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그런 거고 주거용 사용면적, 주거용 사용면적 50% 이거고 1동 건물은 면적 비례 주거만입니다. 그래서 면적 비례에서 주거분만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여러분이요 꼭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와 니은번 해설에서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를 꼭 비교해서 알아두고 이렇게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겸용주택.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니까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아니하거나 사용승인 받아야 할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 사용되는 건축물의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일 때는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 토지는 역시 또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거 별표시합니다. 4번 지문은 올해 2022년 신설 규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별표시해놓고 알아두셔야 되는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인데요. 이 무허가 면적이 이 건물에서 무허가 면적이 50% 이상이다? 그러면 얘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또 그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바꾸면 이거 주거용 상면적이, 무허가 면적이 50% 이상이어도 뭐 주택으로 보고 또 주택 부속 토지로 과세한다고 과세를 바꿉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꼭 별표시해 놓고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5번 지문 보니까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하는 것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 부과합니까?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근데 그 해설을 보세요. 올해 2022년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자, 재산세 과세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하는 것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게 현황부과 원칙, 실질과세원칙상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또 계속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공부상 등재하는 것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요?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별 표시해놓고요. 그래서 공부상으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나대지예요. 그런데 공부상 나대지인데 실제 사실상의 현황이 예를 들어서 뭐 상추 심고 그다음에 무 심어놓고 배추 심어놨어요. 그랬다고 해서 이거를 만약에 원래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 공부상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 인해서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이런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요?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토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한테 세리상 혜택을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뭐 우리 상업지역 같은데 땅값 비싼 금싸라기 땅 있잖아요. 나대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공부상 나대지인데 거기다가 상추 좀 심어놓고 상추 키우기도 좋잖아요. 상추 좀 심어놨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농지 이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과 5번 지문은 둘 다 별표시하는 거 꼭 알아둡니다. 2022년 신설규정 개정된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신설규정.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답 체크하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1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유효를 연지 항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하죠. 시군군에 소지하는 토지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2번 재산세 과세기준일 연지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하는 것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하는 것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여기 아까 104페이지 그 5번 지문 해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공부상 나대진 상태인데 여기다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상추 심어놨다 그래서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는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꼭 알아두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3번 지문입니다. 주택이란 주택법 중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주택은 독자적으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4번요.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하여튼 지방세에서는 건축물 부속토지 경계 분명하지 않다. 바닥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20배 틀렸죠? 5번입니다.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1동 건물 주거분만 주택으로요. 근데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아까 1동 건물 재산세에서 경영주택 1동 건물 나왔다.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율의 주거만이요. 그래서 면적비율의 주거만이죠. 주거분만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비율에 따라 안 분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4번 답은 쉬웠지만 나머지 지문들도 2번 지문 같은 것들도 그렇고 특히 또 주위에서 알아둡니다. 3번 문제는 옛날 기출문제인데 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체크해야죠. 항공기. 오 맞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맞습니다. 니은번 시가순액이 3억 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여러분 자 고급 선박이든 아닌 선박이든 선박,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원칙적으로 다 대상이 됩니다. 오 대상이 되고요. 고급 주택. 오 X예요. 고급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주택은 다 대상이 됩니다.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물이면 카지노업에 사용하든 호프집으로 사용하든 다 대상이 됩니다. 과수원이요. 농지든 아니든 일반 토지든 토지는 다 대상이 됩니다. 차량이요. X 여러분들 골프 회원권
X입니다. 기계장비 X입니다. 광업권 X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취득세 대상입니다. 얘네들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잖아요. 여기 얘네들 그래서 비읍번부터 지읍번까지는 아니고요. 치읍번이요. 법령에 의해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장. 여러분요.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인데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치읍번 요거 대상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옛날 19회 시험 때 나왔던 건데요. 사실은 이게 옛날에 19회 시험 때 나왔을 때 오래됐네요. 19회 시험 때 요 문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했었어요, 여러분. 자, 왜 당황했냐면 여러분요. 왜 당황했냐면 공부 잘하는 수험생일수록 당황했는데 골라보니까 여기 보기 한 6개가 골라졌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4개씩만 짝져져 있어요. 당황했죠. 근데 내가 뭐 잘못했나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문제 다시 보고 막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6개죠. 그래서 당황했는데 여러분요. 요 문제는 자 주의해 보세요. 문제를 잘 보세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아니에요. 옳게 묶인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것만 옳게 묶인 거 1번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있어가지고 1번에 정답을 해놨어요. 그래서 1번 정답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은 뭐 또 역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4번에 기억번은 반복되고 자 재산세상 과세면제 자 토지건축물 주택 선반공기 자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차량은 아니죠 여러분. 니은번이요.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하는 것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그럼 무엇에 따라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을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 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한다. 맞죠 여러분들? 2022년 올해 신설규정 맞습니다. 개정세법 니은번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모든 토지를 3개 유형으로 나누죠. 분리, 별도, 종합으로 맞습니다. 자, 리을번이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보면 주택 부속 토지 포함합니까?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번입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요. 5번 문제는 뭐 여러분이 기출됐던 지문들도 들어있고 그런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는데, 자, 1번 지문이요. 1번 지문. 기억번이요. 기억번이요. 기억번은 5번 문제, 기억번. 5번 문제 별표시 해볼까요, 여러분들? 별표시 하시고. 아까 4번 문제는 특히 니은번에 별표시 하시고, 5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 받아야 할 건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받지 않고 주공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50% 이상인 경우에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토지인 종합합산 상태로 본다. 아까도 나왔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니까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대상으로 구분한다. 여러분 주택도 이렇게 구분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토지만 이렇게 모든 토지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주택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번 주택 부속토지 경계 명백하지 않다. 아까도 나왔습니다. 몇 배까지 지방세는 무조건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1번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주택 포함해야 제외요? 제외입니다. 주택은 따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제외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여러분이요. 기억하고 자 디귿번이 옳죠? 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6번 문제 여러분 또 지문이 길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번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 6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쭉 다시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저 반복해서 중으로 나오고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꼭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교명국택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109페이지 제2절 토지분 재산세 대상 구분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상에 대한 모든 토지를 우리가 세 개의 용으로 나눌 때 이 토지용 구분하는 거 올해는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앞에서 제1절 부분에서 지금 개정 내용된 내용들을 특히 주의해서 아까 제가 개정됐다고 한 것들 특히 주의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 토지분 재산세상 구분 있죠. 요거 여러분들이 또 별표 3개하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토지용 구분에 관한 것은 이렇게 토지용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29회 시험 때 나오고 그 이후에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33회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됐고요. 그 시기도 됐고 또 간접적으로 토지 구분은 중요합니다. 토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응용된 재산세 문제 풀 수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제 토지는 종부세에서 토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중요합니다. 자, 먼저 대표 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상인 토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수여하는 농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특히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토지 유형이 달라져요. 농지. 자, 재산세에서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론 여러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토지를 분리별도 종합으로 나눌 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재산세에서 분리 대상 토지는 일단 세율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예, 저율 분리 대상과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나눠져요.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또 0.07% 저율 분리 대상 토지와 0.2%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0.07%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는 0.07% 저율 분리 대상 토지고요. 자, 그다음에 0.2% 저율 분리 대상 토지가 있는데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갓산정공사, 공항공사 같은 공사 소유 토지요. 자, 그래서 기본세 보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찍어서 우리가 외워둡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4%는 고율 분리는 4% 고율인데 사치성 재산 토지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4% 세율을 정하는 이유는요.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그 죽을사 그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치성 재산 4%. 자,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세율을 세분화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007-24 비례세요. 여러분, 우리 007빵 게임 있잖아요. 007빵 의학. 이거죠? 그래서 007빵이 쏘니까 사 죽는다. 그래서 007% 절비상 투자 어떻게 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 2%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4%는 사성산 토지입니다.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요. 그럴 때 농지 목장, 007% 절비상 토지 농지 목장이면서 농지는 재산세 전닭과 수원, 논밭과 수원 이 세 개 지목인데요. 논밭과 수원 세 개 지목인데, 근데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 농지가 있고요.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어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요. 그럴 때 개인 소유 농지는 토지 유형 구분제 풀 때 얘는 뭘 보냐면 위치만 봐요.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 그래서 농지가
여러분, 있을 것이 있으면 분리, 있을 것이 있지 않으면 종합입니다. 잘 모르는 분은 요약집이나 이론 강의에 제가 토지용 구분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길 당부드립니다. 토지 구분 부분을 쭉 한번 다시 한번 토지용 구분만 요약집이든 기본서든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 오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위치를 보고 있을 것이 있으면 분리, 있을 것이 있지 않으면 종합인데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는요, 이게 원칙적으로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서 농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농사 짓지 않는 게 비선농 토지도 다 농사 짓는 게 주업이 아닌 법인이니까 다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 소유 농지는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분리 대상이 되는 농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종농매사 농입니다. 그래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매립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자가 음성꽃 동네 같은데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병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 농어촌공사 소유 농지요. 그래서 종농인은 매사에 농담만 잘한다. 종농 매사 농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고 법인이 단체 소유 농지는 종합합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요.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 종농매산호 4, 음성꽃 동네 떠올려야죠.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소유하는 농지는 뭡니까? 종농매산호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합니다. 법인이 단체 소유 농지지만. 그 다음에 2번이요. 고급을 학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앱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다른데 여러분 사치성 재산 토지니까 뭐예요? 고율분리입니다. 고율분리. 4% 고율분리고 3번이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 등록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요. 여러분, 자 다른 거 뭐 1.5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차고용 토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차고용 토지 그러면 업종을 생각해 보세요. 자, 택시나 버스 세워두는 이 차고용 토지는 업종의 특성상 일정 면적의 공지해야죠. 빈 땅. 공지해야지 택시나 버스 막 세워두잖아요. 그러니까, 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 드렸는데, 이론 강의할 때.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이요. 엄청 많죠. 기본서에 보면 몇 페이지 걸쳐, 원래 법령에 보면 몇 페이지 걸쳐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일정 면적까지는 공지 상태지만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과세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의 차고지, 자동차, 그 다음에 터미널용,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여기서 차고용 토지, 운전학원용 토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는 얘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사업용 토지로 봐서 3번 맞고요. 그다음에 교재 4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 4번이나 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속 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봅니다. 무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과세하고 그다음에 5번입니다. 시지역의 상업주기에 소유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속 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 분리상이다. 여러분 공장은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토지 이용 구분할 때 공장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면적 이내를 따져요. 그런데 공장의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같은 데 있으면 있을 곳에 있죠. 그런데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인데 공장이 지금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어요. 이럴 때는 공장용 건축물 앱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 앱속 토지를 봐요. 자, 공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는 일반 건축물 앱속 토지를 보니까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됩니까? 일반 건축물 앱속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돼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별도 합산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이거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은 뭐 반복되는 얘기고요. 토지를 모든 토지를 분리별도 종합 세기금으로 나누는 거. 그다음에 2번입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년제 납세의무적 수용인 토지 중에서 별도나 분리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다 뭐가 돼요? 종합합산입니다.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가면 어디로 다 간다고 그랬습니까? 종합합산입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3번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했으나 공간정보 및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현황이 사실상 토지라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된다. 그렇죠? 재산세는 실질과세는 측정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4번이요. 분리대상 토지와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차등 비례세로 적용되며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로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지 재산세에서 토지의 세율 구조, 얘가 비례세율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요. 이런 거 할 때 자, 토지 세율 구조예요. 토지 세율 구조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우리 분비는 종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뭐다? 별로였더라. 자, 그래서 분비, 종로, 별로입니다. 분리상 토지 비례세율이고 분비, 종로, 별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그래서 분리상 토지와 별도합산상 토지는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별도합산상 토지는 별로입니다.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과세기준일년제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건축물, 그러니까 과세기준일년제 철거 멸실됐어요. 그러면 철거 멸실됐는데, 그럼 나대지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철거 멸실된 건축물의 속 토지, 건축물과 주택의 속 토지, 6개월,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이것을 사업용 토지로 와서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철거 멸실됐으니까 나대지 상태인데 종합합산 과세할 것 같지만 철거 멸실된 날부터 언제요? 6개월 내는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고요. 자,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 과세기준일년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소유농지,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래요?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자,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가면 다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2번이요.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종중이 수여하는 농지, 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수여하는 경우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 포함해서 하는 농지 분리상인데, 자, 여러분, 종농, 매사농, 종중이 수여하는 농지, 자, 분리과세합니다. 법인이 단체 수 농지지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는 거, 종농, 매사, 농에 아까 그게 속해는 거죠. 종중 수 농지 분리과세하고. 그 다음에 3번이요. 과세기준일년제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역 밖에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 여러분, 목장은 토지 유용금제 풀 때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면적 이내냐. 그러면, 자, 과세기준일년제 도시역 밖이면 목장 있을 곳에 있죠. 도시역 밖은.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분리입니다. 잘 모르는 분은 지금 위치 면적 이런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론 강의에 요거만 설명하더라도 한 30분, 토지 구분만 제대로 설명하려도 30분 이상은 30~40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요거는 그 해당 부분 이론 강의 여러분들이 토지 구분을 반드시 듣고 좀 오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4번 지문을 보시면요. 과세기준일년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건축법 중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에 딸린 토지. 자,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의 속 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요거? 예?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한다는 거. 4번. 자, 틀렸습니다. 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5번이요. 과세기준일년제 납세의무자 소유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 고을학장용 토지, 사실상 토지는 뭐로요? 예? 분리과세합니다. 고을 분리.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토지용 구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토지 구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과세기준련제 납세무자가 계속 염전으로 실제 생활하고 있거나 염전으로 생활하다 생활 폐지한 토지는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는 뭐였습니까? 빵 0.2% 분리상 토지였죠. 공장, 염전, 빵 2% 죄를 부릅니다. 그래서 종합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쭉 한번 보시되 2번은 뭐 농업법인 소유 농지니까 농사짓는게 주업이니까 종농 매상에서 농업법인 소유 농지 종농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입니다.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지만 3번 과세기준련제 농산물 가공을 주업을 하는 법인 소유 농지 종농 매상에서 농사짓는게 주업이 아닌 법인이잖아요. 가공하는 게 주업이지 그러니까 종합합산과세입니다. 4번 과세기준련제 납세물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는 법률에 따른 스키장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요거 뭐로요?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특이하죠?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4번 논의 큐드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고일불리인데 이렇게 스키장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사업용 토지로 봤어요. 4번 정답.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정답이었고요. 4번 맞습니다. 5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또 나왔네 이거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면적이 전체 50%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물 없는 무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가지고 이거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되는 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별표 씌워놓고 예.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면 또 반복이 주로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토지 구분에 관한 거 쭉 여러분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 구분에 관해서 10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공장에 관한 건데 공장은 토지 이용 구분제 볼 때 위치 면적 따지라고 그랬습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이 있느냐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연제 납세무적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상이 공장 용지에 관한 과세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공장 위치 면적 따지죠. 군 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죠. 깡촌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불립니다. 군 읍면적은 뭐든지 공장이든 농지든 목장이든 위치 기준을 다 만족시킵니다.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이 이내니까 뭐가 돼요? 분리가 돼야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시 지역의 공업지역 내 존재하는 공장으로서 입지 기준 면적 이내 공장 용지. 공장 위치 면적인데 있을 곳에 있죠? 공업지역 산업단지는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이니까 분리.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시 지역의 산업단지 내 존재하는 공장으로서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입니다. 여러분 토지 이용 구분 문제 풀 때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3번 종합이고요. 틀렸고. 4번 광역시 지역의 상업지역 내 존재하는 공장으로서 입지 기준 면적 이내 공장용지. 공장이 주거적이나 상업적이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자, 이럴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뭐로 봐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돼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별도고. 5번 시 지역의 주거 지역 내 존재하는 공장으로서 입지 면적을 초과한 볼 거 없네. 자, 앞동네 보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뭐가 됩니까? 종합.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11번 문제도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고요. 11번 문제. 그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관한 뭐 이런 건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봐서 시간이 좀 적어서 11번 문제요.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요. 일정 면적까지는 빈 땅이지만 별도 합산을 과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1번에 보시면요. 1번 지문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이런 것들 다 이 공지 상태지만 이 운전학원 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이거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해 드리고 막 그랬었죠, 여러분들. 예, 이론 강의할 때는. 2번이요. 시 지역의 주거적이나 상업적에 있는 공장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반 건축물에 딸린 토지로 봐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그런데요. 자, 공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시 지역의 주거적, 상업적이 있을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과세하는 거, 기준 면적 이내일 때.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무거건축물 속 토지는 검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요거 종합합성 과세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11번, 3번 종합입니다. 4번 또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라든가 또 장사 등의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공업묘지 같은 거 사업용 토지죠? 돈 받고 묘 쓰고 공지에다가 묘 쓰고 그러니까 공지 상태지만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12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3번, 14번 여러분이 한번 이것도 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꼭 뭐 굳이 저기 안 읽으셔도 됩니다. 문제 막 힘들게 막 안 풀어도 되고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5번 문제를 한번 계산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연지의 납세문제가 소용되는 재산세상에서 국토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내 상업적에 있는 일반건축물의 시가순액이 10억이네요. 바닥면적이 300이고 그에 딸린 토지 시가순액 50억의 면적이 자 1500제곱미터일 때 종합합산상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그랬습니다. 상업적의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율은 3배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이런 문제 나오면 뭘 따져봐야 되냐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그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에 자 2%에도 미달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이 2%도 미달하면 이런 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서 종합합산 과세하고 저거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 합산 과세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건축물 가액이 부속 토지가 2%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일반 건축물 기준면적 이내일 때 별도 초과면 종합인데 그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정비를 곱한 면적 기준면적 이내니까 별도 초과면적 종합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계산 방법이 달라져요. 판단하는 방법이.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10억이에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10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부속 토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50억이요. 그 부속 토지 가격 50억에 2%입니다. 자 50억에 2%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250. 예? 자, 1000만 원. 아이고, 그러면 뭐, 당연히 이건 뭐, 따져보나 마나. 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가격의 2%보다 당연히 크니까.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의,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 자, 일반적으로 하듯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용도적에 따른 정비를 곱합니다. 바닥면적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00.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정비를 곱한 면적. 그래서 여기서는 상업지역이니까 300. 3, 5, 15. 1500제곱미터는 뭐가 되고 1500제곱미터는 기준면적 이내니까 별도 자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 뭐가 됩니까? 종합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지금 몇 제곱미터입니까? 전체가 1500제곱미터예요. 전체가 1500제곱미터이고 339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이거 바닥면적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 그 다음에 전체가 1500제곱미터예요. 전체가 1500제곱미터죠? 전체가 1500제곱미터고. 그러면 자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율 3배 곱한 면적 339 그래서 900제곱미터가 이게 별도 기준면적 이내니까 별도 합산 면적이고 기준면적 이내 별도고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 종합인데 전체 1500에서 900 을 빼니까 나머지 얼마예요, 여러분? 자, 600제곱미터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니까 종합합산 면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종합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 구분문제 풀 때 면적만 따집니다.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입니다. 근데 그 바닥면적 기준면적 어떻게 계산해요?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정비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기는 900이고 기준면적을 초과 면적 전체 1500에서 900을 빼 나머지가 기준면적을 초과 면적 6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116페이지 재산세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별표 3개 하셔야죠. 그래서 납세무자 중요하고요. 자, 요거하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고맙습니다.